지난 4월 29일부터 시작된 이종식 교수님의 특강에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 전해 올립니다. 이번 석학초청 특강은 21세기에 다시 보는 독립사상이라는 주제로 지난 4월 29일 그리고 5월 1일 두 차례 성황리에 강연을 마쳤고 오늘을 포함해 다음 주 화요일 5월 13일 강의까지 네 차례의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특강을 진행해 주실 이종식 교수님은 경희대학교 석좌 교수이자 죄송합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 정치학과 명예교수로 한국 근현대사 및 동아시아 현대 정치사 연구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정치학자이자 역사가이십니다. 치열한 학자의 삶, 지성의 삶으로 일관하고 계신 교수님은 1974년에 미국 정치학회 최우수 저작상을 받으신 데 이어 국내외에서 많은 학술상을 받으셨고요. 2012년에 국내 최고 권위의 경험학술상을 받으셨습니다. 최근에는 21세기에 다시 보는 해방우사를 출간하셨고요. 영문으로는 박정희 편전을 펴내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브로셔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특강을 맡아주신 이종식 교수님을 연단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개 말씀도 감사하고요. 근데 업적을 남기셨다고 그랬는데 좀 그것도 좀 문제 삼을까요? 아직도 업적을 올리려고 그러고 있는데. 오늘이 셋째 번 강의네요. 첫 번째는 우리 민족의 과학자라고 할까, 수제라고 할까, 그 홍대영 선생에 관한 얘기를 했고, 둘째는 박규수 댁에서 청년 혁명가들이 무엇을 배웠던가 하는 약간 좀 소설 기미가 있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 박지원, 연암 박지원의 손자였던 박규수 선생은 그 가문의 전통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국내 정치 행정에 관여하면서 민생 문제 등 여러 가지를 경험하셨고, 그래서 한국 정치의 문제점들 또 그리고 해결책들 이런 것들을 자기 문화인들, 자기 제자들에게 전달을 함으로 해서 큰 공헌을 내셨다고 생각합니다. 박규수 선생의 문화인들 중에 아시다시피 김옥균, 서광범 뭐 이런 분들이 계셨는데,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김옥균의 제자라 할 수 있는 서재필에 관한 것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재필 선생에 대해서 책을 옛날에 한번 낸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에는 서재필의 재미 시절에 관한 부분을 연구를 했고, 그 다음에는 전반적으로 그분의 그 생애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봤는데, 요새도 또 새롭게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대영, 박규수 이렇게 지금 제가 추궁하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의 개화 또는 독립 사상이 어떻게 돼서 성장하게 되었던가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하고 추궁하고 있는 것입니다. 1880년대라고 할 것 같으면 상당히 우리 한국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복잡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국제정세가 너무나 복잡했고 또 국내 정세도 그 당시 복잡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던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1879년에 그것이 이홍장이 중국의 북양 대신이었던 리홍장, 한국말로는 이홍장이죠. 이홍장이 한국 정부 들어 그 서양 나라들하고 국교를 맺어라 하는 그런 충고를 했고 또 한국의 군비를 강화하라 이런 얘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왜냐할 것 같으면 그 당시에 러시아가 한국을 러시아가 그 당시에 동아시아로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아마 러시아의 동점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겠죠. 지도가 있는가요? 여기는 러시아가 나오지 않았구만. 아, 근데 러시아가 저짝, 소짝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짝에서 쭉, 소짝에서 쭉, 한 저쯤 되겠죠. 우랄산이 저짝 있으니까 우랄산을 넘어가지고 러시아가 쭉 동쪽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흑룡강 북쪽의 영토를 점령했고 또 거기서 남하에서 만주를 삼키려고 하고 있었고 그렇게 되면은 조선도 또 러시아가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홍장이 염려를 해가지고 조선 정부도 좀 무력 강화도 해보고 또 미국을 비롯한 서양 나라들과도 국교를 맺음으로 해서 러시아가 쉽게 삼키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정책의 일단으로서 조선으로 하여금 무력도 강화하라는 충고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 후에는 물론 중국의 정책이 달라집니다.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러한 계기로 해서 한국 정부에서는 중국에도 기술자들 보내서 무기 생산 같은 이러한 방면에 연구를 하게 했고 또 일본에도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일본에 보낸 것은 물론 그 전에 그 한국 정부 내에서 토론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일본에서 명치 유신을 한 후로부터 그 옛날 그 봉건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던 일본이 갑자기 서양화하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업화가 시작되고 서양화가 시작되고 이러니까 이것을 배워오라는 뭐 이러한 사명을 띄워가지고 일본에 사절단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절단이 상당히 이름은 신사 유람단이라고 했지만은 거기에 파견된 사람들은 상당히 높은 인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종이품 하게 되면은 상당히 높은 자리인데요. 종이품이 두 명이 갔고 정삼품이 8명이 갔고 정사품이 둘이 갔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뿐만 아니라 대원군이 실각한 후에 특세했던 민씨 일가, 민씨파들의 사람들이 그 유람단에 많이 끼어 있었습니다. 박정량, 어윤중, 조영준, 홍영식, 심상학, 막 이런 그 여러 말하자면 민씨파의 인물들도 많이 끼어 있었습니다. 특히 오영준과 홍영식은 민씨 가문의 주요 인물인 민영에게 집에 출입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이들이 1881년 5월에 일본에 파송되어 가지고 3개월 동안 일본에
구경을 또는 조사를 하고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분들이 여러 분야의 대장성 하게 되면 재정부죠. 대장성으로부터 기타 여러 성들 그 일본 정부의 부서들을 다니면서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오연중은 그 후에 청나라에도 가서 이홍장도 만나보고 그래가지고 무기 제조에 대한 그 원조도 그 약속을 받고 한 분입니다. 민씨 댁에 출입하던 분인데 이분의 결론이 이런 거 있습니다. 조선이 북강의 길을 걷지 않는다면은 일본이 장차 조선의 위협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군비를 충실하게 확장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다. 우리는 반도 나라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영국처럼 우선 해군을 증강시켜야 하고 무학을 가르치는 학교를 설치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사관학교를 설립해서 우리가 장병들을 키워야 우리 앞으로 일본에 맞서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추천이 있어가지고 그 후에 그 일본으로 파송된 것이 소재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보다 젊었어요. 여러분들 뭐 20세 되신 분들도 계시지만 18세, 그 당시 18세의 젊은 양반이었습니다. 양반 계급 사람이었죠. 그래가지고 과거를 급제를 해가지고 바로 그 자리를 관직을 얻어가지고 지금 그 등용문을 올라가기 시작한 소재필이 거기에 선택이 되어가지고 13명의 평민들을 데리고 일본에 훈련을 받으러 가게 됩니다. 이것이 1881년 3월인데요. 소재필이 거기에 끼우게 되고 또 가게 된 것은 그 김옥균이 그를 설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라가 이제 설라면은 군대를 세워야 되는데 거기는 이제 장병이 장교가 필요하고 하사관이 필요하고 병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네 가서 좀 훈련받고 돌아와서 우리 군대를 키워라. 그런 이제 설득을 받고 즉시로 이번 이걸 승낙해가지고 일본에 가기로 했습니다. 부국 강병이라는 것이 이제 그때 그분이 유일한 양반으로서 일본에 그 당시 바로 설립되었던 도야마 병학교, 그러니까 군사학교에 파송이 된 것입니다. 그럼 그 당시에 일본은 어떠한 상황에 있었던가? 그래서 제가 그 주목하는 것은 소재필 선생이 1881년에 일본에 파송되어가지고 무엇을 배웠던가 하는 것이 저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일본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일본 역사를 배우신 분들이 여기 계시겠지만은 일본의 조야 전체가 서양 문명을 흡수하는 것을 하나의 명제라고 할까요? 세우고 문명개화, 일본 말로는 문메이 카이카라고 그랬죠. 문명개화하고 부국 강병의 그 당시에 슬로건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왜냐하면은 일본이 개국을 하게 된 것은 그 큰 대포들을 실은
기선들이 전기 이를 떼어 그 석탄을 떼어 가지고 전기를 만들어서 그것으로서 배를 움직이는 전기 기관을 이용한 큰 배들이 대포를 싣고 일본을 와 가지고 위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가지고 일본이 결국은 개국을 하게 됐는데 문호를 개방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그 결과로 명치 유신을 1877년에 명치 유신을 단행하고 거기에 유력 인물들이 서양 각국에 파송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훈련을 또는 교육을 받고 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시바리 오타로의 소설을 읽으신 분들이 계신지는 모르지만은 시바리 오타로의 그 몇 권이나 되는 소설들에 그런 것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본의 아주 유력한 사람들이 영국에 가가지고 뱃사공이 돼가지고 선원이 돼가지고 그 배를 운영하는 기술을 배우고 또 그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미국이나 영국에 가서 2, 3년 동안 아주 핫바닥으로부터 공부를 하고 뭐 이런 그 일본 사람들 역시 그 사람들이 무사로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한국의 양반들로 그런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뱃사공 놀이를 하라고 그러게 되면 이런 쌍놈이 어딨느냐 욕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역시 무사로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아주 명치위신의 거물들이 외교가 가지고 핫바닥으로부터 훈련을 하고 돌아옵니다. 군사 기술도 배워가지고 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본이 서양 문명을 따라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일본 학교에는 독일이다, 프랑스다, 뭐 이런 나라들의 그 사람들 모셔다가 학교 초빙해가지고 그분들로 군사 훈련을 가르치게 하고 또는 학교를 가르치게 하고 이래서 일본이 그 문명 개화, 부국 강병을 위해서 아주 완전히 분주하고 있을 때입니다. 강습소를 세워가지고 외국어도 배우고요. 근데 그 한국의 역사하고 아주 그 차이가 있는 것을 보면은 일본은 도쿠가와 시대로부터 그 난학이라는 것이 아주 성행했습니다. 난이라는 것이 오란다를 갖다가 난이라고 그랬어요. 오란다 즉 홀란드 또는 다치인데 그 난학 의학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서양의 여러 가지 기술을 문화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명치 유신이 되자 여러 나라의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훈련을 하고 있던 때죠. 명치 정권은 문명 개화의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일반 백성들이 직접 볼 수 있는 변혁을 보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로 유명한 얘기가 일본의 그 동경의 번화가 은좌가 있지 않습니까? 긴자. 한국으로 말하자면 명동이죠. 명동에 그때 불이 났어요. 명동이 아니라 그 긴자에 불이 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그 정부가 벽돌집을 줬어요. 서양식으로 아주 번쩍한 벽돌집들을 줬어요. 그러니까 동양하고 서양의 차이가 그 건축물에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종이하고 나무로 만들었던 집들 뿐이었는데 벽돌로 만든 집을 짓고 전차를 놓고 철도를 놓고 우편이 왔다 갔다 하고 전보통신이 왔다 갔다 하고 이것이 빛과 번쩍하게 정말 번성해가지고 일본이 아주 발전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일본 사람들도 그랬고 중국 사람도 그랬지만은 자기들의 고유 문화는 아주 비하하고 서양 것만 좋다. 그래가지고 그 서양 물결이 아주 세게
일본을 몰고 있었습니다. 지식계에 있어서는 일본 사람들이 일본 사람의 문화를 주도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후쿠자와 유키치입니다. 후쿠자와 유키치라고 하게 되면은 한국 사람들 중에서는 그 아루레기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 할까 하면 후쿠자와라 할 것 같으면은 탈아론을 제창해가지고 제국주의를 뭐라 그러죠? 제국주의를 따르지 않았느냐? 그래가지고 비난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얘기는 또 다음에 하기로 하고 후쿠자와 유키치가 쓴 서양 사정 그렇게 하고 학문을 권한다. 가쿠몬노 스스메 이런 책들이 그 당시에 아주 베스트셀러로 팔리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겠는데요. 서양 사정이라 할 것 같으면은 서양의 서양 각국에 대한 그 재미있는 얘기들을 많이 썼는데 조그만 이제 10권짜리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그 당시에 필독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라는 것은 그 가쿠몬노 스스메 학문을 권한다 하는 책이 그 당시 인구가 3,500만이라고 그러는데 일본에 22만 권이 팔렸다고 들립니다. 22만이라면 막대한 양의 책입니다. 제가 이승만에 대한 책을 썼는데 배재 대학 출판부에서 그걸 출판했는데 얼마나 팔렸는지 아세요? 22만이요? 아니요. 300권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제가 2년 전에 여기서 강의한 것이 21세기에 보는 뭐였죠? 해방후사. 해방후사를 했는데 그 1200권 팔렸는데 그 한국에서는 거의 베스트셀러에 속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양반이 그 후쿠자와가 쓴 책은 22만 권이 팔렸어요. 19세기 말에 인구가 그렇게 적을 때 그 정도의 수량의 책이 팔렸습니다. 후쿠자와 유키치는 이미 세 번의 외유를 서양을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서양 물정을 실제로 경험했고 일본 사람의 눈으로 본 것을 읽기 쉬운 문장으로 썼기 때문에 아주 대인기였습니다. 이런 상황에는 일본은 이런 상황에 있었는데 서재필은 일본에서 무엇을 배웠던가? 일본의 산촌 항구 도시들은 아마 18세의 서재필이 처음 보는 외국이었는데 너무나 인상적이었을 것입니다. 이 당시 조선에는 현대식 건물이라는 건 없었고 서양식 학교도 학원도 없었습니다. 6.1준이 그 후에 서유견문이라는 책을 출판을 했는데 그것은 1895년이었기 때문에 서재필 선생이 일본에 갈 때는 아직 생각도 못하고 있던 책이었고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서재필이 가지고 있던 일본의 신문화에 대한 지식은 김옥균과 몇몇 사람, 몇몇 분들이 일본에 갔다 온 분들이 하는 얘기를 듣은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고 그러죠. 보는 거하고 남의 얘기 듣는 거하고는 물론 차이가 있죠. 그런데 처음으로 이제 서재필 젊은 서재필이 일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분들이 일본 말을 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일본에 가서 첫 4개월 동안은 후쿠자와 유키치가 설립한 KO 의숙에서 4개월 동안 일본말을 배우게 됐습니다. 후쿠자와 유키치하고 한국의 값인 그 개화파하고는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 후쿠자와 유키치가 거기에 조선 개화에 대해서 상당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KO 이숙에 가가지고 4개월 동안 일본말을 배웠습니다. 제가 이번에 놀란 것은 그전에도 제가 KO 대학에 가서 몇 달 동안 연구를 한 일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보니까 KO 대학의 조선연구소 소장이 저의 제자예요. 그것도 제가 전에 나와 2000년에 와가지고 연세대학에서 두 학기 가르친 일인데 그때 저의 강의를 듣던 학생이 지금 교수가 돼가지고 거기에 한국연구소 소장을 하고 있더군요. 정말 놀란 일입니다. 세상이라는 것이. 하여튼 그 KO 같은 KO 대학에서 일본말을 배웠고 또 일본말은 한국 사람들에게는 아주 배우기 쉽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당시에 한국에는 다 한자를 썼잖아요. 공부한 사람은 다 한자로 배운 것이 공부한 것입니다. 무식하다는 것은 한자를 모르면 무식하다고 그랬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일본에 갔을 때 일본의 책들을 보면은 아마 80%는 다 한자였고 거기에다가 카나를 조금씩 붙였는데 그러니까 한국의 그 과거를 급제한 분들이 가서 일본 책을 읽는 거는 아주 쉬웠죠. 그 토를 조금씩만 배우면은 그대로 뭐 100%는 모르지만 99%까지는 다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경영의숙은 KO 니즈쿠라고 그러죠. 경영 지금은 KO 대학인데 처음에는 그 난학술 숙 학숙으로 이제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란다 말 배우고 오란다 책 가르친 이런 것으로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이 세월이 바꾸니까 1863년에는 영학숙 영어를 가르치는 학교로 개편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명치유신이 되니까 KO 경응 의숙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경응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 그 나라의 연호였습니다. 그래서 경응 KO 지금도 그대로 KO 대학 KO 의숙 대학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KO 의숙이 재밌는 것은 학교의 교훈이 독립 자존입니다. 벌써 문간에 들어가게 되면 독립이라는 말을 만나게 됩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일본 말을 배워가지고 그다음에 그 토야마 병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토야마라는 것이 문호라는 호자고요. 야마는 산을 가지고 야마라고 그러는데 토야마 병학교에 들어갑니다. 병학교는 토야마 병학교는 1875년에 설립된 학교인데 8개월 코스였습니다. 그것이 하사관들 중에서 이제 장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을 선발해서 교육을 시킨 후에 소위로 임관시키거나 또는 하사관으로서의 보수 교육을 위해서 8개월 코스를 설립을 했던 것입니다. 토야마 학교 외에 사관학교가 또 있었습니다. 사관학교는 1875년에 설립되는데 그건 인원 코스로서 처음부터 교육을 받아가지고 소위와 소위로 임관을 했는데 그 외국 학생들은 이제 토야마 병학교에서 8개월 동안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미 유길준하고 윤치호 선생 두 분이 일본에 유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그 전에 갔던 그 유람 신사단 거기에 수행원으로 갔다가 그대로 주저앉아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유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유학생으로 파견된 것은 한국의 조선 왕조에서 처음으로 소저필이 파송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일본에서는 외국 학생들이 그 당시에 정말 너무나 희유했기 때문에 일본의 신문들이 이 조선 학생들에게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거의 그들의 일거일동을 신문에 보도를 했습니다. 저는 그걸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쓴 소재필 전기에는 그런 내막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그 후에 사실은 그 후가 아니고 저의 책이 서울대학 출판부에서 출판될 같은 해에 한국에 있는 소재필 기념사업회에서 소재필과 그의 시대라는 책을 출판을 했는데 그 속에 박영준이라는 교수가 쓴 글이 있습니다. 그분이 소재필 일행의 일본 유학에 대해서 세밀하게 썼는데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그 정말 하나 알 수 없던 불가사의 하나의 기간에 대해서 그 박영준 씨가 참으로 좋은 논문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논문 제목은 소재필과 일본 군사 유학, 조선에 있어 근대 군사 체제 수용의 한 시도라는 논문인데 아주 좋은 글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당시 신문 시사 신보를 인용을 많이 했는데요. 거기에 그 몇 구절을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소재필에 관한 건데 작년 가을부터 육군 도야마 학교에 상하사관이라고 그랬네요. 그러니까 하사관이라는 말은 우리가 알지만 상사관이라는 모르죠. 그러니까 그것은 사관하고 하사관을 갖다가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상하사관의 수업에 종사하고 있는 조선 사람 소재필 외 14명은 주야로 그 학업에 힘쓰고 있고 특히 소재필 씨는 조선국의 귀족임에도 교칙을 잘 준수하고 14명의 생도와 함께 매일 오전 8시에서 한국 사람들은 8시라고 하지만 여기는 8시로 나와 있습니다. 매일 오전 8시에서 오후 4시까지 학교에서 운동, 기타의 병식을 공부하고 있고 학과를 끝내고 귀숙한 후에도 숙소로 돌아간 후에도 자신의 규칙을 정하여 다른 생도들을 격려하며 병서 및 산술 등을 연구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이 그 당시에 19세가 되지 않은 만으로 19세가 되지 못한 청년 소재필의 그림입니다. 저는 그 글을 읽고 와! 이 정말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 거냐. 이 젊은 한국 양반이 오더니 그 평민들을 데리고 와서 교육을 하는데 감독으로 와가지고는 이렇게 성실하게 충실하게 자기의 훈련을 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이제 부하가 될 사람들을 돌보고 있다. 이러한 기사가 발표되어 있다는 것도 기쁜 일이지만 박영준 교수가 그 기사에 대해서 코멘트한 거에 저한테는 아주 찡하게 마음에 드는 글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썼어요. 소재필이 조선나라의 귀족인 양반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특권의식을 내세우는 것 없이 도야마 학교의 규칙을 잘 준수하면서 학업에 힘쓰고 있을 뿐 아니라 방과 후에도 다른 평민 출신의 하사관 후보들을
독려하면서 절제 있고 근면한 태도로 군사 교육에 몰두하고 있던 모습을 전하고 있다. 서재필은 자신에게 엄격함으로 여타 평민 출신의 하사관 후보들에게 솔선수범의 자세를 보이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 전에 1881년에 교련병대라는 것이 소집되어 가지고 일본 공사관의 호리모토 소위로부터 훈련받은 양반 자제의 사관생도들이 신분의 차이를 내세워 평민 출신의 조선인 교관들을 하대하는 등의 태도를 보였던 것과 비교하면 사뭇 다른 데도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말하자면 그 전에 양반들은 자기의 신분을 들고 나와가지고 자기의 교관인 평민 출신을 하대했다는 겁니다. 야자했겠죠. 근데 서재필은 자기가 사관님, 그 양반인데도 불구하고 외국에 나가가지고 평민들을 자기하고 차별 없이 잘 대했다. 18세, 19세의 청년 서재필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탄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외국에 나가면요. 문들 다니시겠지만 외국 사람들이 보면은 뭐 김 아무개다, 이 아무개다 하지 않고 he or she is a Korean. 추태를 벌리면은 that goddamn Korean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면은 정말 ambassador라는 말이 맞습니다. 근데 서재필의 경우를 보면은 정말 아주 Korean ambassador로서 훌륭한 역할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박영준 씨의 글을 보면은 그 군인으로서의 서재필이 받은 훈련에 대해서 세밀하게 조목조목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훈련을 받은 후에 이론적인 훈련도 받고 군사 훈련을 받은 후에 입교 5개월 후에는 6주간의 야외 훈련도 있었고 야영도 하고 행군 훈련도 하고 실전에 대비하는 훈련을 다 했는데 종합 군사 훈련의 하나라고 하는 이 훈련도 서재필 일행이 당시로는 최고 수준의 군사 교육을 제대로 다 받고 돌아왔습니다. 이 당시 김옥균 씨가 일본에 300만 원 차관을 얻기 위해서 가 있었기 때문에 위켄드가 되면은 주말이 되면은 또 김옥균 씨를 만나서 대화도 하고 한국의 정세에 관한 것도 듣고 또 너희들이 우리 한국의 조선의 장래를 이끌어갈 사람이다 하는 막 이러한 설교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관학교의 그 훈련에 대해서는 참으로 좋은 기록이 있는데 저는 그 군사훈련 외에도 서재필이 배운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뭐 영국이나 미국이나 프랑스에 가면은 그 자기의 분야에 대한 학문 외에도 배우는 것이 많죠. 그래서 서재필 씨도 일본에서 보고 듣은 것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행히도 그 학교 외에서 배운 것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습니다. 서재필 씨는 무슨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후에 서재필 선생의 두 따님 미국에서 재혼하셔가지고 둔두 따님하고 그 뮤리얼하고 큰 따님이 성함이 뭐였죠? 소피아가 아니고 하여간 그 스테파니하고 뮤리얼 여사하고 가까이
지난 일이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서재필 선생은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아주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냐 생각을 해보면 갑신정변으로 해서 그분은 부모를 잃었죠. 삼족 멸하는 그 형벌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모 또 처자 그리고 자기 동생 모두 그 사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과거를 얘기를 하려고 하게 되면 그 생각이 먼저 떠오르게 되고 그러니까 아마 그분이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싫어했고 그분이 옛날에 1934년에 동아일보에 짤막한 글을 갑신 사변이었던가 갑신 정면을 회고함 하면서 짧은 글을 두 편 낸 일이 있는데 별로 많이 그 정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일기라도 있었다면 정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한국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일기 같은 것을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러시아 사람도 그렇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 일기 같은 걸 써놨다가 KGB에 끌려가서 취조라고 그랬나요? 당하게 되면은 자기가 썼던 걸 가지고 한 글자 끌고 나와서 야, 너는 왜 이런 얘기를 했냐 하고 따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예 글 쓰는 것을 싫어하고 편지 쓰는 것도 아주 싫어하는 것이 러시아 사람들의 뭐라 할까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한국의 역사에 옛날 분들은 글을 많이 쓰셨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제 연암 선생 같은 분은 녹음기를 들고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녹음기라는 것이 붓하고 종이하고 가지고 다니는 거죠. 그래가지고 생각이 나면은 거기다가 아주 글을 막 써내리는 거죠. 그렇게 하고 누구하고서 만나게 되면은 이것이 중국말은 모르니까 그렇지만 한자가 통하니까 한자로 선생의 성함은 무엇입니까? 하게 되면 저자가 해서 뭐자오스마 이렇게 이름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필담으로 대화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녹음기나 마찬가지죠. 더 정확한 기록이 생겨나는데요. 근데 우리 불행히도 서재필 선생은 그런 글을 남기지 않았고 김옥균 선생도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측을 하게 되는 것이 그러면 그 당시에 베스트셀러가 그 학문을 권한다. 과꾸몬노 스스메를 22만 권이 팔렸다고 하니 동경에 도착해가지고 어떠한 책을 읽으면은 우리가 일본을 알 수 있습니까? 또는 개화에 대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하면은 누구나가 아, 그 과꾸몬노 스스메를 가서 읽어봐라. 그럴 거 아닙니까? 22만 권이나 팔렸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면 과꾸몬노 스스메가 무슨 얘기를 했던가? 그래서 그걸 사서 읽어봤습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여러 17권으로 되어 있는데, 뭐 1권이라는 것이 뭐 몇십 장밖에 안 되지 않습니다. 제 1권을 보면은 첫 구절에 이런 것이 나옵니다. 하늘은 사람 위에 사람을 만들지 아니하고 사람 밑에 사람을 만들지 아니한다. 평민 사상이죠? 학문이라는 것은 힘든 글자를 알고 난해한 옛 글을 읽고 시를 만드는 것을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학문이란 실 없는 학문은 다음으로 밀고 인간 보통 일용에 가까운 실용적인 것을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국제관계를 말합니다. 제2편은 제가 비등한 거기 때문에 건너뛰어가지고요. 제3편에 보면 나라들은 동등하다. 아마 이 양반이 홍대용의 글을 읽었던가 보죠. 나라들은 평등하다. 제가 뭐라고 그랬죠? 만국평등론이라고 그랬죠. 세계를 보면 문명개화에서 학문이나 무력이 강한 나라도 있고 또 야만하고 빈약한 나라도 있다. 그러나 자기 나라가 부강하다고 해서 빈약한 나라에게 무리를 강하는 것은 무리를 가하는 것은 씨름꾼이 완력으로 병자의 팔을 꺾는 것과 같으므로 허용할 수가 없다. 이거는 그 후에 일본 사람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좀 명심했어야 되는 구절인데. 그러니까 강자가 약자를 뭐라고 그러죠? 가해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일본은 어느 날 서양 나라들의 부강에 비할 수가 없지만 나라의 권리에는 경중이 있을 수 없다. 이처럼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동등하지만 나라 속의 백성이 독립의 기력이 없으면 나라의 권위를 높일 수가 없다. 다시 읽을게요. 나라 속의 백성이 독립의 기력이 없으면 나라의 권위를 높일 수가 없다. 첫째로 독립의 기력이 없는 자는 나라를 생각하는 데 깊이가 없다. 독립이란 무엇이냐? 독립이란 자기가 자기의 몸을 지배하고 남에게 의존하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을 독립이라고 한다. 사람들 사이에 독립의 마음이 없고 오로지 남의 힘에 의지하려고 한다면 전국의 사람이 남에게 의존할 사람들 뿐일 것이므로 그들을 맡을 사람이 없게 된다. 그래서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키려면 자유 독립의 기풍을 전국에 충만케 하고 나라 속의 귀천 상하를 없게 하고 그 나라를 자기의 몸과 같이 여기고 모두 각각 그의 나라 사람이 된 본분을 해야 한다. 여러분, 그 당시 서재필, 청년 서재필이 이런 글을 읽고 어떻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 글을 제가 읽어드린 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세요? 하여튼 그 다음에 제4편을 넘어가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과연 일본은 독립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것은 문제다. 사람의 몸이 건강을 유지하려면 음식이 있어야 하고 대기 광선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조화가 되어 있어야 한다. 나라도 마찬가지다. 안으로는 정부의 힘이 있어야 하고 밖으로는 인민의 힘이 있어서 내외 상응하여 그 힘을 조화해야 한다. 일본은 외국에 비해서 세 가지 일이 빈약하다. 즉 학술, 상업, 법률에 있어서 약하다. 이것을 높이지 않으면 독립을 유지할 수 없다. 젊은 서재필이 무슨 생각을 했겠냐? 생각해 보세요. 정부의 관리들이 힘을 쓰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재력 또는 능력이 졸렬한 것이 아니다. 일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인민이 무지문맹하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는 이 문제를 파악하고 노력을 하지만 지금까지 실효가 없는데 이것은 정부가 여전히 전제적인 것이고 인민은 무기력한 우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기 나라 일본 사람들을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전횡 정부라고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문명은 정부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인민은 수천 백년의 전제의 정치 속에서 억압을 받고 모두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발로 할 수 없었고 속임으로 안전을 훔쳐갔고 모두가 불성실함으로서 불성실한 것이 일반의 습관이 되어버려서 이것을 부끄러워하는 자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끝나갑니다. 문명을 전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람들의 마음속에 스며드는 기풍을 청소해버려야 되고 이 일소하는 방법은 정부의 명령으로 되지 않는다. 개인적인 설득이 가르침으로 되지 않는다. 반드시 남에 앞서서 자기가 일을 함으로 사람들이 갈 모범을 표범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17편을 썼습니다. 써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22만 권씩 팔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아마 그런 책을, 그런 글을 읽으면, 야, 이거 너 좀 봐라. 응? 읽어라. 하고 자식들에게 줬겠죠? 어떤 분은 교회 가서 좋은 설교를 들으면은 시어머니가, 아, 저건 내 며느리가 듣어야 할 설교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대요. 그렇지만은 그런 좋은 글을 읽으면 자기 자식들에게 보여가지고 네가 정말 독립하는 힘을 키워야 우리나라가 선다. 이렇게 설교를 했겠죠. 그러면은 후쿠사와 요키치는 도대체 어디에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가. 이것도 재미있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후쿠사와 요키치의 책이 22만 권이 팔리고 있을 때에 다른 책 하나가 100만 권이 팔렸다고 그래요. 100만 권. 내 책이 한번 100만 권이 팔렸으면 좋겠는데 그 맛이 어딘지 아직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100만 권이 팔렸는데 그 책이 뭐냐? 영국 사람이 쓴 책입니다. 사무엘 스마일즈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제목은 Self-Help. 자기를 돕는다. 스스로 돕는다. 자조론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스마일즈라는 이름은 잘 기억 못하실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분이 쓴 책의 첫 구절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세요. 뭐냐 하면은 하늘은 스스로를 돕는 자를 돕는다. 들어본 일 있죠? 천조자조자. 하늘은 스스로를 돕는 자를 돕는다. Heaven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그게 이 사람이 쓴 책입니다. 스마일즈라는 사람이 쓴 구절입니다. 근데 이 책은 1858년 영국에서 발간되었는데 일본에서는 71년에 나카무라 마사나오라는 나카무라 정직이라는 사람이 서국 입지편이라고 해가지고 번역을 해서 출판을 했습니다. 서국이라는 서양 나라들의 입지론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책이 100만 권이 팔린 이유가 도대체 뭐이냐? 지금은 영국이 쪼그려졌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대영제국에는 해가 가라앉지 않는다 그랬나요? 예? 지지 않는다. 해가 지지 않는다 그랬죠? 영국이 아주 최강대국이었습니다. 해군이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세요. 지도를 한번 펴놓고 보세요. 그 조그만 나라 영국에서 배를 타고 아프리카를 점령하고 인도를 점령하고 말레이시아를 점령하고 또 어디 점령했죠?
막 올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국의 양자강을 올라가가지고 중국을 침략하고 아편전쟁을 일으키고 아주 대국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서양 사람들, 영국 사람들, 또 불란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겼길래 그런 힘을 가졌던가 하는 그러한 그 뭐라고 그러죠? 아, curiosity. 호기심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서양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입지를 할 수 있었던가 하는 것을 알려준다고 하니까 그거 읽어보지 않으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셰익스피어가 유명하다는데 셰익스피어가 어릴 때 어떻게 자라났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유명한 극작가가 됐다. 또 무슨 토마스 왓츠가 뭐 전기를 발명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뭐 해가지고 뭐 어? 성공을 했다. 무슨 파스튜어가 불란서 사람인데 뭐 어떻게 해가지고 어? 과학적으로 뭐 발명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여러 가지 여러 나라 사람들의 그 스토리를 이 양반은 얼마나 그 근면한 사람인지 모르지만은 그 이름 그 책에 나오는 이름만 보아도 아주 정말 아이고 놀라 자빠지는 그러한 그 노력가였습니다. Samuel Smiles. 그래가지고 그 책의 목록을 보게 되면 자조의 정신이란 뭐냐? 인생은 자기 손으로가 아니면 열리지 않는다. 자기 손이 아니면 열리지 않는다. 그 다음에는 인내를 해야 된다. 여러분들 교수님이 힘든 과제 준다고 그래가지고 포기하지 마세요.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가야 됩니다. 그리고 기회가 오면은 잡아라. 좋은 기회를 볼 줄 알아야 하고 그것을 살려가지고 운영하라. 또 일에 대한 향상의 일에 대한 향상의 의욕이 있어야 된다. 의지가 강해야 된다.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서 가라. 자기의 방향을 정하고 나가라. 성실해라. 이거 무슨 수신 책에 나오는 그 교훈들 같죠? 하여간 이것이 10장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남녀노소가 읽었을 것이고 자식들에게 읽게 했을 것임이 틀림이 없어서 100만 권이 팔렸다. 서재필 등이 청년들이 일본에 도착해서 무슨 책을 읽어야 하겠습니까? 했을 때 후쿠자와의 가쿠몬노 스스메 학문을 권한다. 또 서국 입지편 읽어라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그 두 책을 읽으면서요 머리에 떠오르는 거 있어요. 후쿠자와의 책들을 읽은 후에 스마일즈의 서국 입지론을 두 개 다 일본말로 읽어보았는데 후쿠자와 역시 스마일 책을 읽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농후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말들을 해요. 같은 뜻의 말을 합니다. 예로 후쿠자와는 나라 속의 백성이 독립의 기력이 없으면 나라의 권위를 높일 수가 없다. 독립이란 자기가 자기의 몸을 지배하고 남에게 의존하지 않는 마음을 말한다. 스마일즈의 말, 스마일즈는 뭐라고 그랬냐면 나라의 정부란 그 나라의 성원인 개인들의 상태를 반영한 것이다. 나라의 발전은 각 개인의 근명성, 에너지, 정직성이 가져다 준다. 나라의 쇠퇴는 각 개인의 나태성과 이기주의와 사악함이 가져다 준다. 나태성, laziness, 이기주의, selfishness, 사악하다, evilness. 이것이 나라의 쇠퇴를 가져온다.
저는 이 두 분의 글이 아주 비슷한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스마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마일의 책이 발간된 것은 1858년인데 후쿠사와는 그 2년 후인 1860년에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했습니다. 그 당시 도쿠가와 정권의 통역으로 갔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862년에는 유럽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스마일즈뿐만 아니라 그 당시 많은 철학가들의 책들을 읽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김옥균, 소재필 이런 분들은 후쿠사와를 통해서 스마일즈의 서양 스마일즈와 기타 서양 철학가들의 글을 소개받았는데 다시 후쿠사와가 인용했던 영어 원전 번역판을 또 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스마일즈의 책과 후쿠사와의 이러한 글을 읽으면서 청년 소재필 그리고 어윤중, 김옥균 이런 분들은 어떠한 생각을 했을 것인가? 무엇을 느꼈을 것인가? 당시 그분들의 나라는 쇠퇴할 대로 쇠퇴해져 있었습니다. 무기력했습니다. 구한말의 조선왕국은 나태와 이기주의와 사악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옳죠? 맞죠? 후쿠사와는 나라 속의 백성이 독립의 기력이 없으면 나라의 권위를 높일 수가 없다고 했는데 조선 왕국의 백성들에게는 독립의 기력이 없었습니다. 이 당시 일본을 방문하신 분들이 기록을 찾아보면은 재미있는 기사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저는 1904년에 일본을 거쳐서 미국으로 향했던 젊은 사람 이승만이 제국신문에 발표했던 글의 몇 줄을 여기서 인용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국신문이라고 하지 않고 대국신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여튼 그분이 코베에 내렸어요. 코베에 내려가지고 코베 시내를 둘러보고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썼어요. 코베 항구에 내리니 전후 좌우의 누각도 굉장하거니와 앞뒤 좌우에 높은 누각들이 많이 서 있다. 남녀노소의 분주한 모양은 과연 일을 많이 하는 세상이다. 긴 담뱃대 물고 누워서 낮잠 자는 사람은 한낮도 볼 수 없으며 산천은 심지어 돌 한 개, 나무 한 그루라도 기기묘묘하게 꾸며 놓았으니 천연한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 우리 삼천리 금수강산을 우리 손으로 이렇게 꾸며 놓았으면 첩첩히 절승함이 어찌 이에 비하리오? 한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 양반들은 일을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양반이 손을 가지고 일을 하면은 양반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종들을 일을 시키고 양반들은 긴 담뱃대를 물고 누워서 낮잠을 자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분들의 하는 직분이었습니다. 이러니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서재필이 이런 것을 보면서 어떠한 것을 느꼈을 것인가? 그래가지고 도야마 군관학교를 병학교를 졸업하고 귀국을 했는데 국내의 정치가 개혁으로부터 보수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훈련을 받고 온 서재필 같은 분은 배척이 됐습니다.
나라의 실권자들은 예전과 같이 4대 사상으로 4대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그 당시에 총독으로 나와있던 이름은 총독이 아니었지만 총독이었죠. 자기가 총독이라고 했어요. 원세계가 독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서재필의 멘토였던 김옥균, 박영효 이런 분들은 갑신정변을 일으켜가지고 그 다음에 처형을 당했죠. 비참한 죽음들을 당했죠. 그래가지고 서재필은 미국에 망명을 해가지고 10년 동안 거기에서 공부를 하고 의사가 돼가지고 다시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갑신정변은 하나의 실패작이었죠. 많은 역효과가 났습니다. 그런데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후쿠자와의 책이나 스마일즈의 책에서 배운 교훈, 스스로의 힘을 강조한 그 글들을 읽고 조선에 돌아와서 보니까 갑신정변에 끌려 들어갔죠. 서재필, 그 갑신정변이 1884년이었고 서재필은 1864년생입니다. 그러니까 20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도적인 역할을 할 수 없었고 김옥균이 쓴 갑신 일록을 보면은 서재필의 이름은 오히려 그 오로지 행동대장으로만 나오지 모의를 할 때에는 나오지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0살로서 일본에서 군사 훈련을 받고 돌아와서 행동대원으로 거기 참가했다가 부모를 잃고 형제를 잃고 처자를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반성을 했을 거 아닙니까? 내가 후쿠자와나 스마일즈의 책에서 읽은 대로 독립을 하는 정신이 있어야 되고 우리 백성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 갑신정변에 끌려갔다가 이런 꼴이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분이 1896년에 돌아오셔가지고 독립신문을 일으켜서 민중교육에 나섰죠. 원문으로, 국문으로, 한문으로 썼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읽기 위해서 한글로 썼죠. 독립협회를 만들었죠. 그래서 토론을 하게 했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분은 민중교육을 이제 교육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10년 동안 미국에 있으면서 반성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저의 책에 그분의 미국에 계시던 시절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적혀 있습니다. 불행해도 그것이 절판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책을 사셔도 저한테는 돈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도서관에 가서 그 책을 좀 읽어보세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분이 후에 역사에 남는 애국자가 되었는데 다음번에 그분의 독립운동에 관해서 또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시간이 꼭 됐네요. 예. 아마 오늘 그 강의의 그 핵심은 하늘은 스스로 돕지 않는 자를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얘기는 저희가 역사에서 교훈을 찾지 못하면은 미래가 없다는 얘기하고 상통하는 얘기 같습니다. 종래 저희는 저희가 나라를 잃어버린 이유를 일제의 그 탓으로 돌리는 측면이 컸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우리 안에서 책임을 찾는 것이 우선이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텝이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저 오늘 강연은 주로 서재필 선생님께서 일본에 가신 것을 계기로 해서 일본을 통해 들어온 서양의 자조
사상 혹은 자주 독립 사상이 어떻게 개혁파 가심 정비원에 참여했던 사람들한테 전해졌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앞 강의에서는 그 홍대용을 비롯한 박규수 선생님들을 통해서 결국 천국을 통해서 들어왔던 중화 사상에서의 탈피, 거기서 나름대로의 자주 사상에 대해서 그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걸로 기억합니다. 이 두 자조 사상이 결국 어떻게 저희 나름대로의 그 당시 대한제국 당시 혹은 뭐 조선 당시의 자조적인 생각으로 형태를 갖춰갔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박규수 댁에서 있던 토론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암행오사로 다니시면서 지방의 사정을 보기도 했고 또 진주 민란이 있은 후에 있어서 그 민란이 일어나게 되는 그 환경 또는 그 지방에서의 권리 남용 이런 것을 다 보셔가지고 한국이 어떻게 개혁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자조론이라는 것이 국내에서 자기의 힘으로 건칠 수 있는 것을 고쳐야 한다. 뭐 이런 그 면이 강하게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나라가 망한 후에 자강회가 일어났죠. 서울에서 그 자강회가 있어가지고 자강운동도 있었는데 그때가 좀 늦었고 그 전에 내부적인 개혁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그거에 그 당시의 사정이 여러 이유로 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자조론이라는 것이 그 유교에는 그런 게 없습니까? 그 유교 사상에도 스스로를 믿고 스스로를 의존하는 그런 교훈이 없나요? 있을 텐데 저는 그 잘 모르겠습니다. 뭐 진인사 대천명 같은 게 비슷한 얘기 아닐까 하는데. 그렇지. 진인사 대천명. 예. 자기 그렇지. 자기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라. 뭐 그 같은 얘기죠. 그 진리라는 것은 뭐 서양이나 동양이나 다 보면은 비슷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걸 실행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지. 또 무슨 좋은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이한구 교수님 오셨는데 질문 혹시 없으십니까? 아, 없으십니까? 예, 저기. 독립이라는 주제, 예. 독립이라는 주제는 20세기의 야국 강식 시대에 통할 만한 그런 그 주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21세기에는 그런 그 대립보다는 서로 상호 의존이라고 하는 상호 자조, 협력이라고 하는 그런 그 주제가 우리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상호 의존 시대라고 대변될 수 있는 21세기에 선생님은 이렇게 독립이다, 자주다, 자조다 라고 강조하시는 그런 그 특별한 목적과 이유가 있으신지 지금 우리 국가의 실정을 볼 때 이걸 내가 강조를 해야 우리 국민이 스스로 깨닫겠다라는 생각을 스스로 하시게 돼서 이와 같은 강의를 하시게 된 것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제가 강의를 하게 된 것은 제가 한국의 조선 역사에 언제부터 독립사상이 대두되었고 그것이 어떻게 돼서 전달이 되었던가 하는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이제 제가 강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21세기에서의 독립과 또는 상호협조
이러한 문제는 제가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이제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서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물론 다 상호 의존도 하고 상호 협조도 해야 되는데 그 근본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여러 나라들 그 나라 자체가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나라 자체가 강화해야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협조도 할 수 있고 또 타협도 할 수 있지. 옛날 같이 아주 약한 상태로서는 협조라는 것이 결국은 원조를 받는 것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21세기에서 대한민국에 해야 될 일은 지금 부조리가 있는 것들을 다 건쳐버리고 그것이 세월호 같은 그런 참상을 일으키지 않도록 쓱싹하고 이제 다 지나가던 일들을 다시 회고를 해가지고 우리가 정말 굳은 기초 위에 서서 나라를 번성시키므로 해서 그 국제사회에서 협조도 하고 또 원조도 하고 이렇게 나갈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문. 예, 질문. 예, 마이크 드리시죠.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몇 가지 자료를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보니까 우리 스웨펠 선생님께서 그 당시에 이제 소위 얘기하는 갑신정변 또는 독립협회 활동을 통해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실패한 원인들 자체를 그 당시 이제 그 갑신정변이나 독립협회 활동 자체를 좀 지지해주는 그런 지지 세력이 좀 부족했다. 또는 뭐 그 당시 우리 국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이 좀 부족했다 하는 이런 이 시각으로 지적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거는 보면 그 당시 뭐 이 우리나라의 독립을 팔아먹은 것도 소위 얘기하는 우리 국민들의 입장이 아니고 그 당시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이 나라를 팔아먹은 거 아닙니까? 그런 시각에서 또 요즘 또 얘기되고 있는 방금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세월호 문제만 하더라도 그 선장의 승무원들의 말을 들은 어린 학생들은 다 그 찰찬 바다에 수장을 당하는 그런 상태.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우매함, 국민들의 어떤 탓이라기 하기보다는 소위서 권력을 가진 자들 또는 이 사회 지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잘못이 더 큰 것 아닌가.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스웨필 선생이 그 당시에 우미한 우리 민중들의 어떤 이 좀 참여 부족, 호응 부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실패했다는 그런 부분들과 견주어서 선생님이 지금 현재 방금 말씀하신 그런 세월호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과 견주어서 선생님이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독립협회나 그 개혁운동이 실패한 이유가 뭐냐? 물론 그 당시에 상황이 그렇게 개혁을 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니었고 거기에 보수 세력의 반항이라는 것이 아주 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느 시대를 불구하고 개혁을 하려면은 그 개혁을 당하는 희생자들이 말하자면 그것을 개혁을 하려면은 부조리를 통해서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그 사람들이 그거를 반항을 하고 개혁을 하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항상 강합니다. 그러니까 서재필 선생은 그 민중을 교육시킴으로 해서 그 관리들도 부조리 부패를 계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주력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같은 경우에 책임이 권력 있는 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냐. 물론 국민이 그런 죄를 지은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한 상황이 나오도록 하게 되는 그 환경을 보면은 역시 국민의 힘이 좀 더 강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으면은 그 당시에 관리들이 그걸 쓱싹해가지고 부조리를 그대로 보고 넘어가는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서재필 선생은 국민 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주력을 하셨죠. 그런데 그의 국민을 교육한다는 것, 또 나라를 개혁한다는 것이 이것이 하루 이틀에 이룩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권력자가 이것을 강요를 해서 개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정부가 약한 상태에서 민중을 교육을 시킴으로 해서 나라를 개혁한다는 것은 아주 힘든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해야 되지만은 그러니까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자각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도 노력할 수밖에 없는 게겠죠. 감사합니다. 그 신통한 대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네, 또. 예. 네, 젊은이. 아, 안녕하십니까. 정치외교학과 1사학번 정재영입니다. 저 수업을 듣던 중에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라의 인민이 독립의 기력이 혹은 그 독립의 의지가 있어야 국가의 권위가 세워지고 독립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거기서 보면 이제 국민이 깨어 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이제 강의의 주제인 서재필이라는 독립협회 한 리더에 대해서 이제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 거기서 보면 리더의 리더십이 또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고 보는데 팔로우십의 관점에서 볼 때 훌륭한 국민에서 훌륭한 지도자가 나오는 것인지 혹은 리더십의 관점에서 볼 때 훌륭한 지도자가 훌륭한 국민을 만드는 것인지 다시 말해서 이제 독립이나 뭐 개혁 이런 거에 있어서 누구의 역할이 더 중요한지 한번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문제인데 지도자가 나라를 바꾸느냐 나라가 지도자를 낳느냐 이것은 양짝에 아마 상호관계가 있겠죠. 그러니까 강한 나라에서 좋은 지도자들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좋은 지도자들이 나라를 바꾸어 놓을 수도 있고 이것은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하는 제목입니다. 그 리더십 그리고 리더라는 것이 어떻게 태어나느냐 환경 때문에 태어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그 어떻게 독특한 그 인간의 개성 때문이냐 그걸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기는 좀 힘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박정희에 대한 책을 쓰면서 박정희의 그 유년 시절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여다봤습니다. 그분의 그 자라나는 환경을 볼 것 같으면 그 리더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 선산에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시골 산 꼭대기에 그 부친이 쫓겨나가지고 결과적으로 산 꼭대기에 그 묘지에서 묘토를 경작을 하면서 거기 조그만 땅에서 뭐 나오는 걸 가지고 이제 생명을 유지해, 가족의 생명을 유지해 나갔는데 그것이 리더를 낳는 환경이라고 할 수 없죠. 물론, 곤란은 그 사람을 단련하기 때문에 그것이 리더를 만드는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여러 나라들의 리더들을 비교해 보면은 그 배경이라는 것이 상당히 아주 다양하죠. 그래서 뭐 우리가 미국의 예를 생각하면 루즈벨트가 위대한 지도자였다. 루즈벨트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상당히 개혁적인 그 백성들을 위한 그 프로그램을 많이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야 리더가 되느냐,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야 리더가 되느냐, 그 답이 안 나오죠. 또 그래서 여러 그 리더들을 살펴보면은 그 쉽게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지금 여러분들 경희대학에 다니고 계시지만 대학을 나오면은 다 리더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죠. 또 반드시 대학을 나와야 리더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거는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합니다. 리더십하고 한번 그 인터넷에 들어가 보세요. 쫙 하고 나올 겁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학생 그 다시 여쭤볼 게 있을 것 같은데 한 번 더 여쭤보시죠. 똑같은 질문. 그러니까 아마 리더십이 더 중요하냐 팔로우십이 더 중요하냐 하는 얘기를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러니까 리더의 역할이 그 뭐야 근대 초기에는 중요할 수 있지만 현 사회에서는 팔로우십도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아마 의도의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그 환경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환기라고 하면 환경이 불확실하고 많이 변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개성을 가진 리더들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규범에 따라서 규착되어 있는 좀 정돈된 사회에서는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물론 분야에 따라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지만은 그 혼돈기에서 리더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마 환경과 지도자의 관계는 일률적으로 뭐라고 말하기가 좀 힘듭니다. 역할의 그 리더의 역할은 혼돈기에 늘 나옵니다. 한 번만 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요할 건 없고요. 아 예. 아 저기. 다른 분이 질문 안 하시니까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분이 혹시 좋은 질문 하실 분 있으면 저는 양보하겠습니다. 저의 관심은요. 우리나라는 지금 현실에 적응해 볼 때 독립국가이고 가장 선진화된 체제를 가진 자유민주주의 독립국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다음 강좌에 또 강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가장 선진화된 자유민주주의 국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독립국가인데 독립국가에서 살고 있는 그 체제를 누리고 있는 국민 각자가 우리가 지금 5천만인데 5천만의 각자의 독립국에서 독립된 나라에서 살고 있는 그분의 책임과 의무가 뭐냐 하는 거하고 연결시켜서 생각이 됐는데요. 아까 온 이분이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정부의 책임, 지도자의 책임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독립국가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각자, 인디비듀얼, 각자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속담에 이런 얘기 있죠. 남이 쌓 전봇대로 일을 쓰시든 말든 그거는 그 사람이 철저하게 독립된 자기 경영을 자기 스스로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사건이 이북에서 일어났다면 말하자면 왕조국가인 김정은 체제에서 일어났다면은 모든 책임은 거기서 져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렇다면은 1차적인 책임은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라 독립국가에 있어서의 개인의 책임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 하는 게 제가 항상 좀 생각하는 것인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일이 생겨났을 때 1차적인 책임은 자기한테 있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은 국가가 물론 국방이라든가 또 공익이라든가 이런 데 투입됐으면은 군인 같으면은 그 나라가 시켜주니까 국가가 1차적인 책임이 있고 종차적인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1차적인 책임은 개인에게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독립국가에 있어서의 나라와 독립국가의 자유민주주의 독립국가의 인디비듀얼 개인의 책임이 어떻게 상충되는 것인지 하는 걸 조금 항상 평소에 좀 의문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너무 지나친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나치면 용서해 주시죠. 아주 중요한 질문을 또 하시네요. 개인과 국가의 관계라는 것은 물론 국가라는 것은 자유국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개인들을 성원으로 하는 그 국가니까 모두 개인들에게 책임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개인들의 생각이라는 것이 국회나 또는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그 표현이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은 개인이 일일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교통정리도 할 수 없는 것이고 경제도 다룰 수 없는 거니까 그 정부를 세워가지고 정부가 그것을 운영을 해나가는데 그 양자의 관계라는 것은 항상 저는 밀접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개인의 그 국민으로서 해야 되는 그 책임이 있고 또 국가로서는 국가가 부여된 책임을 수행해야 되는 것이 있고 뭐 이런 것이 빙빙 돌아가지고 민주주의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큰 깨우침을 주시는 강의가 있었고요. 또 열띤 토론이 있던 열린 공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끝이고요. 다음 화요일 날 13일 화요일 날 1시 반에 마지막 강의가 있습니다. 그때도 꼭 좀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로.